머리야 터져라! 강의 소개를 짧게 할게요. 안녕하세요. 국어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. 제 모든 강의는 이 뒤통수를 보여주며 판서를 지우거나 혹은 말없이 판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. 편집 과정에서 싹 다 제거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다른 강사분들이 40분 동안 전달할 얘기를 저는 20분이면 다 전달할 수 있어요. 수험생에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볼까요? 이 강의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좀 상위권 대상 강의입니다. 그래서 1,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 말고 이미 내가 1, 2등급을 받는 수험생들, 또 본격적으로 피셋이나 리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한번 이걸 해볼까 말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이 강의의 목표는 분석적 사고를 위한 개념 틀을 익히는 거예요. 원래는 강좌명을 분석적 사고로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 목차를 보니까 야 머리야 터져라 어때 이래갖고 아 그냥 머리야 터져라로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원래 제목은 분석적 사고예요. 이제 그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그런 툴을 배움으로써 이 고난도 독서 지문 분석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. 이 강의는 문제를 푸는 강의는 아니에요. 그렇다고 막 지문 구조도를 짜는 강의도 아니고 이 우리가 하는 사고를 좀 분석적으로 날카롭게 한번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어요. 물론 제가 다루는 주제들이 독해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이미 몇 차례 나온 것들도 있고요. 뭐 그래서 적중을 한다면 완전 대박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생각이란 걸 할 때마다 내가 분석적으로 좀 치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강의 개요는요, 크게 7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요 개념 6이랑 개념 7은 이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두 강으로 나눠서 총 9강에 걸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뭐 1강은 이항 관계라는 건데 뭐 이항 대립이랑은 또 약간 다른 거예요. 하여튼 우리가 관계라고 할 때 어떤 성질이 있거든요. 그 몇 가지 성질 대표적인 거 이행성, 대칭성, 재기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. 이제 시험에 인과관계가 많이 나와요. A하면 B이다 등등등에 뭐 필요조건이니 충분조건이니 필요충분조건 이런 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아이너스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. 3강은 외연과 내포. 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시간에 배울 때 원소 나열법으로 어떤 개념을 딱 제시한다 그러면 그게 외연이고 내포는 조건 제시법으로 제시하는 게 내포인데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소재입니다. 이 개념 4는 이제 모순, 반대, 소반대에 대해서 다룰 건데 제가 2019학년도 수능 2제기 할 때도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논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학문적으로 어떠한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개념 다섯 번째 매트릭스는 그냥 영어로서 있어 보이긴 한데 그냥 표를 얘기합니다. 보통은 2x2 매트릭스라 그래갖고 이행 이열표를 다뤄요. 이걸 알고 나면 정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게 뭐 연역이나 귀납은 수능에 의외로 굉장히 자주 나온 테마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인 개관을 하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두 번째 강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머리야 터져라!